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선가 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에 펼치시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오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 첫 영성체 교리반에 다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교리를 가르치시던 수녀님께서 오늘의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그 순간 저에게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을 먹일 정도로 불어날 수 있지? 광주리에서 꺼낼 때마다 하나씩 새로 생겨난 걸까? 아니면 갑자기 광주리가 넘칠 정도로 숫자가 크게 불어난 걸까? 5천 명이 배불리 먹을 정도면 엄청난 양이었을 텐데 어떻게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끼워 맞추면서 의심에 의심을 더했고 결국 내린 결론은 이 성서의 말씀은 어린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에게 믿음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거짓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다행히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냉담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냉담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저의 신앙의 역사에 따라 매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론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성서의 말씀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 성서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지니고 있었던 이는 한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바로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였습니다.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당신 곁에 오도록 하셨으며 하늘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지위를 한껏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어린이의 이런 특별한 점을 잘 이해한 성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멜 수도회 성녀이신 소아 데레사 혹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는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이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이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부모님께 온전히 신뢰와 의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 역시 영적 어린이의 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작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하늘에 들어 올려줄 승강기는 오 예수님 당신의 팔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커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성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작은 이로 남아 있으면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아무 걱정도 하지 않듯이
모든 것을 선하신 주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가 영적 어린이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작은 자로 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지니고 있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신 다음 그것들을 5천 명이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더욱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힘을 믿으면서 바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런 어두운 감정들조차 예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당신의 손안에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바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께 드렸던 조그만 것들이 훗날 엄청나게 풍성해져서 되돌려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성소를 가지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사였던지 혹은 그렇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꿈속에서 저는 무척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 주님의 심판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의 두려움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고 조금씩 제 영혼이 구원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설픈 기도였지만 성당에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조금씩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도 성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이렇게 그 성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아이였고 수년간 냉담을 해왔던 아이에게 수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느님의 섭리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풍성함은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삶에서 오는 풍성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주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항상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나에게 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의 손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분 손에 얹어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혹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수님께서는 상관치 않으십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어린이와 같은 자세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들어올려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 더욱 높여지기를 바래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굶주림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겐 생명의 빵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성체 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늘날 생태 위기 속에서 그 근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선물인 과학과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어려움 속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주님의 자비로 돌보아 주시고 이 사회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한글을 이웃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1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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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가 166번입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르멜 수도의 관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저희 가르멜 수도회 정식 명칭은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맨발 형제들의 수도회입니다. 이 명칭을 줄여서 맨발 가르멜 수도회 혹은 가르멜 수도회라고 불립니다. 저희 수도회는 13세기 이스라엘 가르멜 산의 은수자들을 뿌리로 하고 있으며 16세기 스페인에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의해 개혁 창립된 수도회입니다. 남자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의해 1568년 스페인의 두루엘로라는 곳에서 창립되었으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정신에 따라 교회에 봉사하고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기도와 사도직에 투신하는 수도회입니다. 또한 수도회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을 저희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1, 2, 3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는 가르멜 남자 수도회, 2회는 가르멜 봉쇄 수녀님들, 3회는 가르멜 재속 3회원들로서 가르멜의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1974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한국 교회 내에서 가르멜 영성을 전파한 지 올해로 47년이 됩니다. 한국에 5개 공동체와 미국과 대만의 공동체가 있고 가르멜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재속 3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피정지도와 강의, 미사, 출판, 영성문화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학로에 위치해 있는 이곳 가르멜 영성문화센터에서는 전반적인 영성생활의 기초부터 가르멜 영성까지 접할 수 있는 가르멜 영성코스와 문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으며 영성생활에 관심 있으신 모든 신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사도직도 점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에 오셔서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신 평화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역시도 가르멜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을 삶으로 더 체득하여서 한국 교회가 가르멜 영성을 통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9번입니다.